네, 이번에 정성아 씨가 초대한 가수는 바로 이소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정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영상을 통해서도 봤고 어제 또 따로 찾아보기도 했고 TV에서도 봤어요. 이번 불후의 명곡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굉장히 막 감동을 받았던 그 영상의 주인공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그 너무나 멋진 노래 그리고 막 그 영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가창력 그걸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저같이 느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세요 이소정 씨?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네. 사실 뭐 그 끝나고 나서 네. 몇몇 식당 자주 가던 식당에서 알아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네. 이제 보통은 그냥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아 거기 나온 거 봤다고 감동적으로 잘 봤다고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셨었어요. 뭐 생방송인데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요 그때는? 긴장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약간 거기는 좀 무대 같지 않고 진짜 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재밌게 또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막 놀기도 하고 약간 파라보트도 타고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공연 느낌이 많이 안 나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되게 고생스러웠지 않았을까? 뭐 야외에서도 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거기를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하셨군요. 네, 사실 눈이 좀 많이 와서 그 연습을 또 막 좀 많이 못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그 파라보트 타고 올라가는 연습도 몇 번 못해서 좀 아쉬운 건 있었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거기서 기다리거나 하는 거랑 또 리허설 할 때도 다 되게 저는 지금에서도 그냥 한 번씩 그때가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았던 기억이어서. 네,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또 열리고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성아 씨와의 콜라보 이렇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니요 아까 네. 그 제가 오전에 여기 와서 메이크업 할 때 그 이제 그 솔로 꼭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진짜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 들었을 때요 저렇게 잘 치시는 분이랑 내가 콜라보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기타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점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읽어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하면은 뭐 물집이 잡히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까 봐 배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잘 치시는 거 듣고 너무 부럽고 네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중에 뭐 기타를 배우신다고 하면 좀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언젠가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네 훌륭한 최고의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연락 하시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오늘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따로 이렇게 뭐 연습을 해보시거나 뭐 그러시진 않으셨죠? 네 그러진 못했고요. 네. 충분히 너무 잘하시니까 저만 잘 준비하면은 당일에 맞춰봐도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콜라보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해주신 타고난 음색 저희가 이소정 씨의 뭐 매력에 빠져볼까 하는데 먼저 곡을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그 위대한 쇼맨은 나온 Never Enough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stay this way. Can't let this moment instead of a dream in me getting loud and low. Can you hear it echoing? Take my hand, will you share things with me? Starling without you, all to shine like a thousand spotlights, all starve a steer from the night sky.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Time can go us too, too little. This has good over, but it'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for me.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사실 그 아까 리허설 할 때 또 먼저 다른 곡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저희가 한번 불러주세요 하니까 좀 다르네요. 네, 어떠세요? 아,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네네. 확실히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계속 소름이 돋았다가 들어갔다가 돋았다가 들어갔다가 네, 네. 이게 타고난 음색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실 음색 좋다는 얘기를 저 혼자 스스로 많이 하는데 오늘 노래를 듣고 저는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요. 이 두 분이 함께 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 어떤 공연일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서정 씨가 곡 소개 한번 해줄래요? 웃으며 넘길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제이랩의 곡인데 네네. 이게 원곡은 피아노로 연주가 돼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기타로 그걸 편곡을 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와 함께 잘 어울리게 제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예전에도 몇 번 불렀었는데 그때는 항상 이제 MR이나 피아노 반주에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타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한번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정성아 씨랑 이소정 씨 너무 멋진 무대였는데 그냥 같이 그냥 뭐 앨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음원으로 내도 네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네. 아, 오히려 제가 부족해 보이는 지금 이걸 따서 음원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의 네. 무대였는데 어, 소정 씨는 어떠세요? 어, 저도 너무 좋았고요. 네. 어, 같이 음원 내면 어, 저는 너무 좋죠. 두 분의 가치를 더하는 콜라보 앨범 저희가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